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독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예상 밖으로 낮아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일선 병의원에 물어봤습니다. 독감 접종을 할수 있나요? 어르신 무조 독감밖에 안 돼요. 안 좋아요, 아 저희 다떨어져 이상 안 해요. 유료 돈 내고 도마주가나요 아, 유료는 했었데 거의 응. 시작하자마자 며칠 안에 다 떨어졌어요.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용 백신이 바닥난 상황, 풍기 현상 속에 일부 도매업체는 가격을 대폭 올리기도 했습니다. 들어오더라도 한자들이 한순간에 몰리기 때문에 재고가 금방 이제 금방 소진되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곳을 내원해야 되고 하는 그큰 어려움을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대구시민은 모두 153만 명. 당국 집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접종을 마친이는 24만 9천 명, 16.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작년 같은 기간에 12.5%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료 접종의 경우 일부 의료 기관이 제때 보고하지 않는 걸 감안해도 현 시점의 접종률은 20% 안팎에 불과할 거라는 게 대구시와 의료계의 추산입니다. 백신 안전성 논란 속에 무료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률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70세 이상과 12세 이하 연령층만 80%안 바뀌고 올해부터 새로 무료 접종 대상이 된 청소년과 60대 노인층은 50% 됩니다. 임신부는 37%, 의료급여와 장애인 연금 수급 계층은 16%에 그칩니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세 속에 독감은 아직 번지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을수록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독감 유행 조짐이 나타나면 백신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BC 박철입니다.